마지막 경고다 그만해라 유기이가. 저번 달에 인천공항에서 이광수 씨 봤어요. 유재석 씨, 지석진 씨랑 촬영 중이셨는데 제일 키 크고 잘생기셨어요. 어휴. 제가 오빠한테 너무 잘생겼어요 외쳤더니 연예인 처음 봐? 원래 잘생겼어? 저는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는데 예. 저는 저번 달에 광수 형 명동성당에서 봤는데 미사 드리는 모습 멋있어서 광수 형 잘생겼어요 했더니 잘생긴 사람 미사 드리는 거 처음 봐? 하면서 사진 찍어줬어요. 에이, 아니 이분들 이광수 씨. 예? 아니 이런 거 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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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너무하네. 이게 한 번이 아니래 보니까. 아니 저는 저 기독교예요. 교회 다녀요. 아니 여기 있어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상대 가본 적이 없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예. 그럼 연예인 처음 봐 그냥 한 번만 해주실래요? 연예인 처음 봐? 입에 쩍쩍. 입에 붙잖아. 이게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어디 있어? 아 저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해봐요. 네, 오사이오님이 이광수 형님이랑 남양주 도농동 부영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았는데. 네 맞습니다. 데뷔하기 전부터 키 크고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인사성 하나는 최고예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맨인 줄. 맞습니다. 아, 인사성이 되게 밝으시구나. 네, 이게 진실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예, 아파트도 봤고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연예인 처음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보여요. 네, 모함입니다 모함입니다. 저는 절대 맹세. 7666님 이거 한 번만 읽어줘요 이광수 씨. 이광수 씨 직접 예. 읽어주세요. 7666님 이광수 씨 저번에 조계사에서 108배 드리는 거 보고 잘생겼어요 형하니까. 잘생긴 사람이 108배 드리는 거 처음 봐 이러셨어요. 야! 야 이! 아니! 아 진짜! 아니 종교랑 종교랑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 제발! 108배를 제가 왜 드립니까? 저는 기독교예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광수 형 봤어요. 공항 예. 우와 형 실제로는 너무 잘생겼어요 했더니 잘생긴 사람 오줌 누는 거 야 그만해라! 하셨어요. 6223 그만해라. 어? 623 마지막 경고다 그만해라 623 공항에서 연예인 오줌 누는 거 처음 보냐 잘생긴 사람 오줌 누는 거 처음 보냐 근데 이광수 씨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책방에서 목격된 목격담은 안 올라오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왕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 좀 저도 좀 기다려지네요 혹시 또 없을까 네. 예. 아 4804님 이광수 씨 수면 내시경했던 간호사입니다 벌써 웃겨 회복실에서 계속 같은 말만 하셨어요 연예인 처음 봐 제가요? 아 예, 회복실에서 제가 회복되면서도 연예인 이광수 씨 명대사 연예인 처음 봐? 아니요 아니요 아, 오늘 명대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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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그것만 해줘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요 연예인 처음 봐? 자 광고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 에러 에러 에러